안녕하세요. 근데 예, 안녕하세요. 그 이번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부모님 마음을 대변하자 해서 저희가 따라갑니다. 하는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마주면 끝이거든요. 원래 네. 다음 일정 뭐요? 저희 원래 일정이 뭐냐면 나 거의 못 간다고 떠났는데 케이블카 타고 오동도란 섬 갔다가 오동도 가자! 오동도 하! 아 진짜 오동도 가자! 너무 화를 내고 아니 화가 나죠? 화가 안 나요? 왜 나는데? 난 내가 아끼는 동물 지키러 온 건데 진짜 기억을 아끼는 거야 죄송한 일이야 이 새끼는 진짜 늑대 새끼야 이거는 누가 어떻게 지켜주려고 지금 기차 일정하고 일단 밥을 먹으러 가자 밥 먹으자 밥을 안 먹었어 밥을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그냥 제정공원 써도 난다녀? 아 그냥 돼지 몇 까고 싶다 그냥 아따 하여튼 오늘 우리 희영이한테 손 하나 까딱 해봐야 지금 모든 일정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하지 지금? 기분이 왜 안 좋던게 먹을란가? 우리 없는 거라고 생각하란 게 우리 없는 거라고 생각하란 게 아니 원래 일정이 뭐였단가? 이러고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이 안 먹었어 게 일정이었나? 그래요 나만 보자 그러면? 나만 보자 아까 나만 거기는 밤에 술 먹으러 가야 돼서 왜 이렇게 힘든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먹을까 여기서? 아 인생이란 우리 그래도 섭섭한 게 우리 연희 이거 해주겠다고 3시간 날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게. 아 오케이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술 빼지 마세요 알았단 깨로 아 개빡친다 이런 걸로 안 된다 오늘, 아 짜증나 오늘 7시부터 다이다이 딱 해서 10시에 딱 잠자러 갈란 깨로 아 싫어 그리고 6시에 일어나 조식 먹어야 돼 딱 깨로 아 싫어 형님 위화감 조성하지 말란 깨로 아 에이 오라이 오라이 야 에이 오라이 그럼 싫어. 아니 둘이 먹을 것만 시켜. 우리 진짜 배고. 아따 이 집은 잘하네 야. 오라이요. 아니 줬다 뺏는 건 뭐야? 오라이요. 자 이걸 바꾼다. 아니 더 바꾸지 마. 제가 해줘야 되는데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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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이요 우와 너무 예쁘다 뭐야? 응 말 놀리지 마 자 지금 택시에서 김이야 핸드폰을 제가 살짝 봤는데 X라는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름 말하지 말라고요 아 그거 우리 누군데? 아니 친구예요 그냥 친구 뭐하는 친구인데? 아 그냥 그 뭐지? 고3 때 친구예요 무슨 내용의 카톡을 했냐고요 그러면?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 와 근데 왜 얘기할 수 없는 카톡이 어딨어? 그건 제가 나중에 두 분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와. 왜 죄송한데는 얘기 안 하는데? 와 아니 그 이유가 있어 명확하게 있어서 그래 와 그러면 난 저기 가 있을 테니까 지금 얘기하고 기동들 얘기해 오케이 전 남친이야? 아니 그건 아니고 재승님한테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이 친구가 작곡하는 친구인데 같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하지 말라고요 와 멘탈 나간다 진짜 멘탈 나간다 아 뭘 멘탈 나간다 재승 여행하는 동안 진짜 기분 잡치겠다 와 레게년이다 진짜 레게년 나 진짜 이런 여우는 처음 봐 그래 아, 아니 근데 진짜 멘탈 나간다 진짜 야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오라 오라이 아니 근데 뭔지 얘기를 하고 껴 어? 어? 아니 그게 아니 여수 여행 위기
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뭔데? 고3 친구. 그러니까. 우리 슬슬 빠져줄까? 아, 가자. 아, 열대어 안녕. 진짜 너 아니야. 어, 둘이 붙어 있어. 우리 둘이 탈게. 야, 악각 시연의 엄마 아빠의 명령을 드디어 미션 클리어. 아, 이제 올라가자. 재승 왜 거기 타? 불사 텔레콤. 그의 기분이 풀리지 않아 보인다. 시연의 연이의 내면. 아 진짜 왜 참. 재승 너무 기분 나안 좋으니까 우리 또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거 진짜 똑같은 일이거든. 그래. 재승 그런 거 아니야. 재승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알아봤더니 재승한테 좋은 일이야. 어차피 나중에 다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될 일이니까. 그렇지? 그런 거 아니야. 이 재승 제 기분 불렸다. 겁나 기분 좋아졌어 왜. 오라이. 오라이 이것들 미쳤나. 여자는 못 패도 너는 패. 어이. 어이. 어이 이재승이. 어이. 어이 이재승이. 아 감사합니다. 야. 눈치에서 둘이 방 따라 잡을게. 넌 지금 와, 너 엄마가 보고 아빠가 보고 있어. 아 오라이. 오라이. 밑단을 깔아? 몰라. 아이 소주 한번 넣으세요. 재승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케이 됐지. 안녕 재승 가위바위보. 뭐야 둘이 따라. 아 해야지. 아니 가위바위보를 했잖아. 우기잖아. 둘이 가위바위보 하면 돼. 아이씨 아 다시 재승 가위바위보. 너야. 아니 아니 그래야 그러니까 둘이 해야지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맞다. 오케이. 아, 아파.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. 맞잖아. 이거 맞잖아. 룰대로 하잖아. 가위바위보. 룰대로 하는 거잖아. 그만해 이제 그만해. 그만하자 그만하자. 룰대로 했잖아. 다 룰대로 했잖아. 아니 나만 맞잖아. 아니 나도 맞았고 정재훈 맞았잖아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대신 내가 술 한잔 먹어줄게. 그럼 되지? 한 잔에 한 잔에 줘, 한 잔에 내가 대신 쿠키 사 먹어줄게. 이게 이 형 거야. 오케이. 됐지? 왜? 아, 엄마 개웃기잖아. 아, 저 유치해. 여러분, 마지막. 붉은 노을 들려드리고 저희. 어, 붉은 노을 듣고 싶어. 한번 가보자. 제가 본 게 이거라니까요. 진짜 미쳤냐 너 미쳤냐. 왜? 배우고야? 혼자서 막 식사 먹는 거야? 야 얘 미친 거 아니야? 야 정준아 얘 미친 거 아니야? 재승 괜찮아? 너 왜? 가운 갖고 올 거야. 나 빨리 가서 가운 갖고 올 거야. 20층 올라오는데. 어 빨리 뛰어 아, 뛰어. 왜? 가운 냄새로 해? 너무 그거 홀딱 벗고 댕기니까 그렇지. 오빠가 봤을 때 어때? 오빠 그냥 얼굴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괜찮은 거 같아.
우리 아무 괜찮은 세이프 존이라. 얼굴 너무 괜찮아? 남친이 호두갑 떠는 거라고 했잖아. 맞아. 내 강 쓰시잖아 이거. 야야야 이거 이거. 죽어. 주접 떠는 거지. 지하친구가 세상에. 지하친구가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고. 존나 제일 외계인 같아. 응, 제일 못생겼는데 제일 예쁜 줄 알고. 나도 힘들어. 쟤네 봐, 쟤네 미친 거 아니야? 이런 포즈, 이런 포즈. 존나 들이댄다. 하나, 둘, 셋. 착한, 착한. 입을 생각 있어? 10분의 시간 남았어. 딱 10분. 왜요? 자야 돼 우리 이제. 벌써? 우리 시간 다 먹자. 취했잖아. 뭘 더 먹지. 취해놓고 그래. 근데 약간 수영 모자를 왜 쓰고 있어? 수영할 때 쓴 거야. 아니 수영 모자를 왜 쓰고 있어 지금? 썼어. 이게 지금 수영 모자야. 수영 모자를 벗어 일단 빨리. 말하고 싶어. 가만히 있어? 그래 말하고 싶어. 이야, 인기태 이야. 가만히 있어?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? 이렇게 말해. 여러분 행복하셨나요? 어떻게 왜? 지금 행복했어? 나 행복했어. 윙크. 여러분 행복했나요? 계셨으면 저도 씁니다. 알겠지? 자 이제 잠옷으로 한복! 진짜 여기서 내 있어? 진짜 개업 어때? 너 먼저 쓰실 거야? 아니야 아니야 너 먼저 해줘. 먼저 해. 너 지친 거야 지금. 자, 벌써 다 씻었어? 내 조심 먹으면 일찍 일어나야 돼. 벌써 다 씻는 거야? 야! 야! 누워 자게. 어디서 자를래? 어디 누울 거야? 저긴 아니야? 저긴 조심해. 그럼 오케이 내가 정들랑 잘 테니까 둘이 이재승이랑 그래 김희연이랑 이재승이랑 잘 오케이? 됐어? 그래 이것까지는 또 우리 양보해주자. 우리가 또 우리가 매너가 있으니까 매너로 하자. 줄거 내가 끈 내가 봐야 되네. 알겠어? 응 안아줘. 안아줘? 응 ㅅ발 뭐라고? ㅅ발 나 가운데로 간다. 알겠다 이 개찌들아. 아! 뭐? 아 ㅅ 이봐 아 진짜 싫어 하지 마 진짜 왜 이래 아 지현 우리 진짜 이러고 잘 거야 근데 아 귀여운 거야 진짜 이러고 자야 돼 잘 자 암내가 너무 좁아 암내가 좀 나고 참아라 아 쉐? 희연아 기동재열님이 응? 없어. 어? 누구 집 보러 간 거 아니야? 아니 짐도 하나도 없어. 갔어? 갔나 봐. 가는 거 같아. 여보세요? 기동이 어디 갔어요? 집에 갔어. 응? 집에 갔다고요? 응. 아 진짜? 응. 아 알겠습니다. 가봐 이제 우리끼리도 알았어 가자 이제 그러면 조심 마음으로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? 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